12월 4일 12시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아이돌 마스터 팜링크스 퍼포마스의 베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테스트는 OS 안드로이드 6.0이 대상이며 그 중에 지연이 안되는 기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은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12시에 시작해서 12월 7일 월요일 17시까지 총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기본 아이돌들은 초기에 공개했던 각 시리즈의 신우등 32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15명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페미통 기사에 따르면 베타 기간 동안 처음 게임을 실행시키면 마음에 드는 아이돌을 3명 선택해서 그 아이돌로 첫 게임에 사용이 가능, 후에 다른 아이돌들은 오퍼 혹은 가차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퍼는 게임 플레이 시 보스나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되는 주애를 소비하는 것으로 게임 내에 준비된 기본 의상의 아이돌을 지정하여 스카우트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차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플래티넘 가차와 머니 가차 두 종류로, 플래티넘은 전용 의상과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을 뽑을 수 있는 가차, 머니 가차는 게임 내 화폐인 머니를 사용하여 기본 의상이나 전용 의상을 가진 아이돌을 뽑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타 기간에는 유료 통하는 구매가 불가능하니 순수 게임 플레이로 얻는 보스로만 오퍼랑 가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시스템은 공개 방송과 퍼포마스 홍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즐 게임 플레이, 코칭 시스템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인 만큼 유료 결제는 불가능하니 기본 아이돌들은 인게임을 즐기면 전부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베타 테스트에 사용되는 기기는 안드로이드 한정입니다. 배포되는 앱은 테스트 전용 앱으로 테스트 종료 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베타 정보는 후에 오픈하는 정식 버전에 계승이 되지 않습니다. 베타 기간에는 유료 통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베타 기간 중 실시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아이템 등의 성능, 기능의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 내용은 정식 서비스 개시 후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며 그 외 자세한 주의사항은 블로그에서 확인, 게임의 리뷰는 4일간 엄청 핥아본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